나 청각대 안 하고 있었는데 딸이 그런 신청을 해가지고 항상 어리다 만 생각했는데 엄마를 생각을 많이 했구나 싶었어요. 저 이제 맨날 부모님한테 받고만 살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주에서 토마토 농장을 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늘은 토마토 작업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무 원목 선택부터 해서 작업 환경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작업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작업하실 어머니 앞으로 토마토가 몰려야 된다는 거죠. 단계별로 단차를 둬서 각을 좀 줬습니다. 토마토로 위에서 부면 토마토가 밑으로 흘러내리게끔 해서 선별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주안점을 뒀습니다. 앉아 했을 때는 너무 진짜 그걸 하기 힘들었는데 완전히 막 밤 되면은 진짜 막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면 녹초고 되는데 마침 이거는 하고 나니까 그리 뭐 힘든 줄은 모르겠던데 그냥 해도 그만 아 그러니 그래 해도 뭐 더 하면 더 할 수 있겠더라고 이게 아 우리 딸이 이런 거를 해줬다니까 진짜 우리 딸이 최고구나 생각했죠. 샌딩을 생각보다 많이들 했습니다. 80방부터 해서 2000방까지 샌딩을 올렸고요. 중간 중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제품만 봐도 아이 엄청 신경 써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고맙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맞춤 제작할 수 있어가지고 엄마에게 딱 맞는 토마토 작업대가 나온 거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딸 덕분에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 1인 마음을 가진지도 몰랐는데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현, 엄마는 항상 내 네 보고 어리다고 돈만 쓰고 생각했는데 네가 이렇게 이거로 선물할 줄 몰랐네.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최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